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면 안 되는 거냐?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자꾸만 이준석 지금 5기 대 5기의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오기 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짜 가장 그 기분 나쁠 사람은 서로 임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라는 건 여기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 세대 교체가 됐고 여기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뭐 위증교사 선거법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가면 앞으로 이게 되겠냐 하는 게 내부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김문수 내정자에 대한 인물 분석해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자란 이후에 전설적인 운동권의 대부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뭐 이분 뭐 어려운 거야. 그 시절에 산 사람이 대부분 다 어렸으니까 그 어린 시절은 얘기할 거 없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그 노동운동계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특히 80년대 선호련 의장할 때. 김문수는 대단했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이제 그 활동 같이 했으니까 가장 존경하는 그때까지 만든 선배고, 청계 피복노조, 그러니까 거기 아마 이제 그 전태일, 거기도 이제 가냐면서, 그래서 이제 장기표를 또 존경하는 선배로 모시면, 그분 다 전태일 그 열사에, 이소선 여사하고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이소선 여사가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도,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죠. 그 장기표 예. 선생에 대해서는. 가장 믿고 이제 그랬던 분이고 그 장기표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참모가 김문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92년도에 뭐 아까 그 전에 뭐 민중당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그 동작구의 선거 장기표 씨가 출마했을 때 선거 본부장도 맡았고 뭐 이런 특별한 관계고 여러 번 하여튼 그 그랬는데 그 이력만 보면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게 적합해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본인은 전향했다. 이렇게까지 전향? 얘기할 정도인데 예. 이분은 아주 대놓고 사회주의자예요. 원래는 이분이 그런 거였고 그런데 이제 그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전향을 했다. 본인 표현은 전향했다고 그러니까 얘기해요.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게 어떤 건가요? 뭐 소련? 뭐 그렇죠. 그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도 좀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주 뭐 정말 좌파죠. 그런 분이었는데 전향을 해서 처음에 제도권 전체 정당인 그 민중당을 했고 그리고 그 92년 총선 출마하지 않았고요. 그 장기표 씨의 그 선거 참모를 맡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신한국당에서 그때는 아마 민자당에 영입됐을 텐데 이우재, 이재호, 김문수 요 세 분을 영입을 합니다. YS가 하신 건가요? 예, 근데 장기표 씨는 안 들어갔고 예, 요 세 명을 영입을 해서 하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선거에 임박해서 임명한 건 아니고 아마 그때 신한국당으로 당명 바꾸기 전에 민자당 때 영입을 했을 거예요. 그 부천소사. 부천소사가 그때 그 민주당 바치인데 누구랑 붙었냐? 박지원. 어머나? 아주 강타자 박지원 씨랑 붙어서. 지금 목포 박지원이요? 예, 그 박지원 의원을 꺾죠. 굉장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아주 뭐. 와, 그때 엄청난 바람이었겠네. 이분의 선거운동은 예. 나중에 그 경기도지사 나올 때 그 두 번째 나올 때 슬로건이 더 낮은 것으로 더 뜨겁게였는데 거의 뭐 이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슬로건 좋다. 예, 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예, 아주 뭐 그렇게 했던 분이고 국회의원을 쭉 하면서 이제 보수정당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저격수로 갑자기 그 DJ 저격수가 이제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 정영근까지 해서 이 김대중 대통령 때 또 뭐 노무현 이런 분들에 대한 저격수로 아주 유명 이름을 날렸죠. 명사수였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정영근이 약간 만기부 출신이니까 그러지만 홍준표, 이재호, 김문수가 아주 그냥 대하 전선에 선봉에 있는 대민주당 전선에 이런 분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와서 뉴라이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뉴라이트가 나올 때 아마 이분이 또 한 번의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문수라고 하는 분의 그 학문적 스승이 있어요. 안병직 교수님이라고 서울대학에 그 낙성대 용서하고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인데 그 뉴라이트의 영향력을 강하게 했던 그 안병직 교수를 매우 존경한 분입니다. 이 김문수. 그래서
그분 안병직 교수의 제자들이 만든 그 낙성대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뉴라이트에 그리고 그 지금 우파에 그 사상적 진원이 있죠. 예, 예. 근원지.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좀 그쪽으로 좀 더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2006년도에 그 경기도지사에 나가죠. 예, 그래서 진대재라고 하는 열린 우리당 후보를 꺾고 되고 예. 그 2010년도에는 또 재선에 도전해서 아. 유시민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를 또 꺾고. 이기고 예, 예. 또 되죠. 그렇게 해갖고 됐는데 이제 뭐 대단하신 게 경기도지사 선거 때까지는 예. 이분이 그래서 쭉 그렇게 와요. 그땐 굉장히 승승장구하시고 곧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았어요. 대선 후보 대선 경선 나왔죠. 예. 2012년에 박근혜를 상대로 그때 뭐 김문수, 임태 이런 분들이 대선에 도전했거든요. 김문수도 도전하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휘영과 예, 그렇게 예, 해서 뭐 쭉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도지사는 이제 그 경기도는 이제 남경필 도지사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조금 이승만, 박정희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재평가를 못한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아마도 그 안병직 교수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영향 그런 거고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대한 그 평가를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또 기업을 좀 다시 좀 보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진보 쪽에서는 변절했다. 변절했다. 이런 얘기가 네. 이제 본격화되면서 충돌이 많았고 경사노위원장이 되는 과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경사노위도 적절한 임무가 인물이 아니다. 논란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예. 장관까지 갔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노동운동 출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미 저 사람을 변절을 한 사람이고 아주 극우에 가까운 인물이다. 보수 유튜버다 뭐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것도 이분이 51년생인가 그래요. 뭐 연세도 좀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적절한 장관 임명이냐 이런 아. 왜냐면 요전에 있던 이정식 장관이요 한국노총 출신이잖아요. 이제 그런 정책통이고 이제 합리적이고 한노총에서는 인맥 관계로 보면 조금 연결고리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 그쪽에서 봐도 김문수 장관은 강성이죠. 그럴 수 있지요. 제가 지금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 번 놀란 게 박성민 대표는 여기 오실 때까지 오늘 인물탐구가 김문수 장관 내정자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 즉석에서 여쭸는데 무슨 나무위키 위키백과 말씀하시듯이 줄줄줄줄 연도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는 분이니까. 저는 알더라도 그분이 몇 년도에 뭘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김문수라는 네. 분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엄격한 분이죠. 자기 관리가 확실한 분이고 패스는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2004년도에 예. 탄핵 그때 김문수가 그 공천 심사위원장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봐도 그걸 진짜 아주 공정하게 할 사람이라고. 그때 뭐 거기 밑에 그 심사위원들 중에는 홍준표도 있고. 소설가 이문열도 있고 아닌데 그걸 총괄하는 그 위원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뭐 개혁파로 그렇게 쭉 오다가 점점 이제 사실 이제 자기 그 한때는 사회주의자였고 그 뭐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박노해 씨 그분도 그 김진주라고 하는 유명한 그 노동운동가 두 분이 결혼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뭐 소개해준 분이 김문수거든요. 저는 심상전 위원 남편 소개해 준 분이 이분이라는 건 들어봤어요. 그 노동운동계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김문수는 전설이에요, 전설. 이 사람 좋아! 그러면은. 아니, 그냥 뭐, 그 정도의 전설이라는 건 투쟁력이나 모든 문제에서 그 후배들이 매우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그러니까 전설인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아. 노동운동을, 선호련을 이끌던 김문수 시절은. 예,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는, 또 이제 뭐 조금씩 변해갔고, 뭐, 지금은 예. 이제 아주 극단적인 평가죠. 그러니까요. 민주당 진보 쪽에서는 뭐, 극우 유튜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뭐, 극우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그래도 그 노동운동에 예, 대부긴 했는데 대부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는 아주 그 험로가 예견됩니다. 임명은 하겠지만 그 윤 대통령 하겠지만 야당도 벼르고 별로서 이분이 왔으니까 환영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닐 테고. 그 부분을 답답한 거예요. 지금 험로라는 정확한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면 안 되는 거냐?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자꾸만 지금 이준석, 5기 대 5기의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오기 부리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상대방이 진짜 그 가장 그 기분 나쁠 사람은 서로 임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적어도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라는 건 여기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으로 세대교체가 됐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세대교체, 뭐, 이준석이나 한동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 여긴 정체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금년이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뭐 위증교사 선거법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가면 앞으로 이게 되겠냐? 하는 게 내부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노동개혁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노동시간도 이제 또 변화시켜야 될 테고요. 그외 여러 가지 노동 이슈들, 뭐 최저임금 개편 등의 이슈들이 있을 텐데, 김문수 내정자를 잘 아시는 분 입장에서 이분은 드라이브를 세게 거는 스타일이신가요? 이분이 본인이 옳다고 믿는 거에 대해서는 거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집요하게 또 설득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만 관련해서도 예. 아마 어디선가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도 뭐 파업을 한 노동자가 법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뭐 손해배상 그 청구를. 그거는 아마 이분이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 얘기도 조금 기업의 입장만 반영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이 노동부 장관과 이저 노동계가 어느 정도 대화의 접점을 찾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인 건 이분이 무슨 그냥 바로 곧바로 노동부 장관 갔으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뭐 붙을지 모르지만 경사노위원장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쟁점은 네. 이미 뭐다 거기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장관을 옮겨갖고 이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뭐 이런저런 우려들도 있었지만 그 지난 얼마 동안 조용하게 끌어오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는 그 대화할 수 있는 분이다. 오히려 강경하지만 대화는 또 앉아서 하는 분이다. 네, 경기지사를 두번 역임하면서 이제 행정가로서 성공한 모습도 여러 번 보인 만큼요. 이제 장관직을 하시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훌륭한 행정 능력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좀 말씀은 좀센 말씀은 제어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고 네, 있습니다. 저도 뭐, 좀 그런 거는, 쓸데없이 적을 아니, 만들어요. 이제는 네. 정치고 장관이면 상대방 얘기도 좀 이제 들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것만 하지 마시고, 상대방 이야기 듣고, 남의 감정도 좀 살피고 하는,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컨설턴트로서 김문수 내정자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요?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유라이트, 그리고 이제, 저는 왜 이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했던 분들이, 때로는 뭐 학생운동 했던 주사파였다가 변절한 분들이 추앙받고 이런, 왜 그때 그분들이 사회주의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전향을 했는데, 또 또 다시 추앙, 그 부자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한 사회의 평가는, 일관되게 뭐 자유주의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그런 문제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이 더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극단적으로 갔다 또 극단적으로 한 분들이 더 평가받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승만 박정희 시절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른다는데 왜이 젊은이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나 뭐 축구 그러면 아 차범근이 대단했어 얘기한다고 우리 차범근이 위대하다는 거 알고 대단한 거 알지만 아 젊은이들은 손흥민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나가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옛날 얘기만 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그만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분이 뭐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리고 뭐 이승만 박정희 높이 평가하는 것도 사실인데 시대가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때 그 정신으로 지금 2024년을 풀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옛날 걸로 지금 현대 이거를 미래를 바꿀 수 없으니까 조금 유연하게